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4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연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인권 문제를 뻔뻔 눈감은 채 5년의 임기를 마쳐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 의회 하원 의원 10명이 4년째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0여 개 국제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사항을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에 둘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북핵 해소와 북미 협상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러나면서 인권 문제만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4년이 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먼저 발송되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인권 문제를 끝내 눈감은 채 5년의 임기를 마쳐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되고 5년이 되도록 권력의 힘으로 이 법을 선언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